네, 감사합니다. 네. 이거 방송 나가는 거라고 막 쇼하시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단하세요, 그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참석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한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죠? 본인들이 결단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죠, 그죠? 그리고 오버액션 많이 하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원래 좀 해줘야 돼. 그리고 강의하는 사람이 힘이 나요. 예? 그 가짜 같아도 그게 또 진짜 같이 느껴진다니까.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소개시켜 잠깐 드렸는데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어요. 직전에는 이제 한 15년 정도 했어요. 제 아파트 관리소장을. 그전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서울에서 부동산도 했었고 누나하고 또 노래방도 같이 하다가 망했고 그 다음에 해변에 그 또 뭐 이렇게 예, 그 애들 노는 거 놀이터 이렇게 풍선 되는 거 있어요. 놀이풍선 그거 깔고서 하다가 또 안 됐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봤어요. 근데 정규 직장은 다닌 적이 없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취직 기간 놓쳤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고시 공부한다고 한 이렇게 10여 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 제한이 걸려갖고 취직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이 약간 이렇게 빗나갔어요. 근데 빗나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결과적으로 예? 이 정기적으로 간 사람들은 딱 이렇게 평범해져. 진짜 평범해져.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 타는 사람들은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터미도 만난 건데 하여튼 그런데 제가 애터미 만나기 직전까지는 삶이 변변치가 못했어요. 그냥 일반 사시는 분들 평범한 직장 생활 이렇게 꾸준하게 하신 분들하고는 좀 많이 어긋나가지고 성남시역 구시가지에 정말 형편없는 그 단독주택 빌라 전세 살고 있었고 그리고 뭐 차는 다 썩음썩음한 차 갖고 다니고 있었고 가난이 지긋지긋하더라고 진짜. 여기 계신 분 다 이렇게 번듯하셔갖고 별로 그런 건 잘 못 느끼시는데 저는 그 진짜 지긋지긋했어요. 아파트라도 조그만 아파트라도 주공 아파트 그냥 막 조그만 거 있잖아요. 한 14평 막 이런 거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는 저기 가면 성남시 들어가면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그 힘센 놈 거야 보니까 예? 와서 내 거야 그러면 막 같이 싸우려고 대들지 않은 이상 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불편했어요. 그런 게.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변변치 못했어요. 이렇게 삶이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기 또 부업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그것도 제가 영업을 잘 못해요. 이렇게 상조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석 달 동안 한 개 팔았는데 그것도 나한테 팔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잘 못하더라고 그런 거를. 그리고 이미 다 가입돼 있다 그러면 그냥 가입돼 있네요. 그러고 그냥 나오고 그걸 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 더 들게 하든지. 근데 그렇게 못하고 지금도 물건 잘 못 팔아요. 애터미도 잘 못 팔고 하여튼 그 영업은 제가 잘 못하더라고. 그래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그냥 공부다. 돈도 없고 머리도 하여튼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하는 사람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혼자 하는 거 있죠. 공부야. 근데 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근데 여하튼 기술사 공부한다고 한 4년 동안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한 4년 정도 이렇게 노후 준비 차원에서 이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있는데 이제 애터미라고 우리 친구가 이제 들고 왔는데 이 친구는 예전에 제가 아메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전달했을 때는 잘 안 했어요. 이 친구가 또 해기도 하여튼 같이 따라다니긴 했는데 좀 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저한테 이 사업을 하자고 왔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 그때.
그런데 이 친구는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은 친구라 저한테 이렇게 애터미를 들고 와서 전달을 했을 때 신뢰가 일단 안 가죠. 그리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요만한 회사고 그때 당시 진짜 또 하나 또 짝퉁 하나 회사 났구나 하이리빙 같은 또 짝퉁 하이리빙 짝퉁 아니지 하여튼 뭐 이렇게 공개 이거 나가는 거잖아. 아유 죄송합니다. 하여튼 뭐 그 비슷한 회사들이 많이 국내 회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있다 없어지고 있다 없어지고 아니면 되다가 안 되거나 막 이런 그런 회사 중에 하나 있겠거니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근데 1년 내내 쫓아오는 거야. 그거는 또 끈기가 있대. 다른 데는 끈기가 없었던 친구인데 하여튼 1년 내내 저한테 이렇게 비전을 보긴 확실히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와서 이제 세미나에 제가 참석하면서 속리산의 박한길 회장님 직접 강의를 들으면서 아 다르구나. 그거를 제가 조금 그때 탁 느낀 거야. 알아봐야 되겠다 이거. 에? 혹시나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디 제대로 하면 정말 부자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거든요. 그건 제가 미국 A사 하면서 경험을 해봤어. 알았죠. 그래서 이게 혹시 나한테 맞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탁 막 스치는 거야. 그래서 알아봐야 되겠다. 그러고서 정말 딱 올라오자마자 한 1년 동안은 관심 없다가 이제는 제대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쫙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죠. 여러 가지. 그리고 나름대로 그 마케팅 전문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왜냐하면 우리 옛날에 제가 미국 A사 할 때도 파트너들이 이 회사도 가고 저 회사도 가고 다 도망갔거든. 그럼 가서 따라가서 들어봐줘야 돼. 예? 들어봐줘야 돼. 이렇게 뭐가 약점을 발견하려니까. 하여튼 그러면서 여러 개 이제 듣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뭐가 옳고 그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기준은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딱 맞춰보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함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찬스다. 드디어 막 흥분이 막 오는 거야. 밀려오는 거야. 막 이렇게. 여러분 뭔가 이렇게 볼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막 그 장사를 하더라도 막 될 때 막 그 옛날에 부동산 제가 잠깐 했을 때 한 천만 원씩 벌었어요. 그때 한 달에. 94년도에. 그러면 한 1년 벌으면요. 거의 뭐 전세 안고 집 한 채 사는 거야. 거기 올림픽 손촌 아파트를. 그 정도로 돈을 크게 막 벌리더라고. 야, 찬스다, 이거. 여기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있네. 막 그때 그런 흥분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또 나중에 안 되긴 했지만. 하여튼 여기 딱 그런 게 밀려오는 거야. 흥분이. 그래서 그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로 끝내주는 거더라고. 그리고 제가 미국 A사는 여러 개 줄을 하잖아요. 근데 이건 달랑 두 줄이고 또 우리 노단장님이 열심히 또 내 한 줄을 1년 동안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이렇게. 예? 노정구 단장님이 1년 동안 나 안 하는 동안 난 관심도 없는데 예? 이게 장점이 또 그거예요. 열심히 만들어 놓으셨어. 그리고 보니까 어? 이거 한 줄만 하면 끝나네. 야, 그리고 중간에 나보다 잘한 사람 한 명만 나면 끝나네. 요 생각이 나니까 끝내주잖아요. 근데 한 줄 만만치 않아요, 근데? 아니, 참 만만치 않아. 한 줄이 두 줄 되고 두 줄이 네 줄 되고 네 줄이 여섯 줄 막 이렇게 되잖아요, 밑으로 가다 보면. 근데 여하튼 간에 딱 이렇게 그 흥분이 싹 오른 거야, 딱 보니까. 여하튼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했어요. 저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한 6개월 되니까 우토 판매사가 됐어요. 저는 6개월. 오가 아니야. 이거는 그 다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잖아 다. 네? 그래서 그렇게 우토 판매사 했고 한 1년 되니까 우토 팀장 또 우토 팀장이 됐어요. 그래 한 700만 원씩 들어와요. 오토 팀장 되면 700만 원씩 들어와요. 한 달에. 그 다음에 이제 오토 국장 딱 들어가니까 1400만 원씩 딱딱 들어와. 그래서 한 3년 정도 되니까 한 1억 좀 넘어가기 시작하고요. 4년 반 되니까 이제 2억 넘어가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꽤 봤잖아요. 핀이 말해주니까 빨간 핀을 딱 달고 있잖아요. 여하튼 한 3천만 원 좀 넘어가는 소득을 어떤 꾸준히 지금 받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제가 근데 이게 제가 능력이 뛰어나서 된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 이렇게 뭐 여기 나와서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막 성공하신 분들 보면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를 거야. 뭔가도 다른 게 있을 거야. 막 이러고 그랬었어요. 근데 와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고 그냥 특별한 사람 간혹 가다 한두 명 있어요. 그런 사람 빼고는 대부분은 아니야. 근데 그분도 특별했지만 애터미 시스템 때문에 성공한 거야. 또 그것도 그죠? 그래서 애터미 시스템, 애터미라고 하는 그 전체 이 뭉뚱거려서 이 사업 자체는 인내심만 갖고 꾸준하게 하는 사람은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탄하게 가는 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우여곡절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다 성공하더라. 그거는 제가 12년 정도 지금 해왔는데 보면서 그걸 다 봤어요. 제 파트너도 봤지만 제 형제라인 사장님들도 봤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 아닐 것 같은데도 다 이렇게 성공을 하셨더라고 보니까 저도 물론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인내심을 갖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근데 인내심을 갖기 위해서 이제 갖춰야 될 것들 있죠. 에? 때력 없이 인내심이야. 못 참아요.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원래 여기 오기도 싫어. 그죠? 오는 것도 힘들어. 가자 그러면 왜 가야 돼? 왜 가야 돼? 이런 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 확신이 없으면. 그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인내심을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바탕에는 제일 먼저가 중요한 게 일단 자기 위치를 파악해야 돼. 내 위치. 내 서고 있는 다리 현재 있는 상태가 어떤 건가. 그게 현실 점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참 가야 되는데. 한참 가야 되는데. 이걸 돌리려면 ESC 눌러 가지고요. 쭉 내려봐요. 쭉 내려보면 한참 내려봐. 한 50페이지 정도. 50페이지. 쭉 더 내려봐요. 더 끝까지. 사진 끝까지. 네, 현실 됐어요. 됐어요. 그렇죠? 현재부터. 네. 네, 현실 점검을 이제 했어요, 제가. 2011년 1월에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했는데 51세였고 그때. 그리고 아내 공무원인 아내와 아들 둘, 초등학교 2학년 늦둥이죠. 그리고 재산은 판교에 29평 아파트를 있었어. 근데 뒤에 말이 중요하죠. 내가 살면 하우스 푸어야. 거기 당첨만 해놓고 계약금 당첨만 해놓고 중도금 대출 받고 잔금은 용기도 있어. 하여튼 용기가 많았어요. 잔금은 전세 주고 있으면 잘하면 되겠다 이러고 아슬아슬하게. 예? 그리고 이제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못 들어가서 그래서 전세 계약서 쓸 때마다 그 앞에 나랑 전세 입자가 난 부러워가지고 나는 내가 소유자, 내가 집주인인데 야 너는 좋겠다 우리 집에 살아갖고 이랬다니까. 그게 얼마나 형편없는 삶이에요. 그리고 봄 되면 꽃이 이쁘게 피어 그 아파트가 판교에. 그럼 우리 애들 집은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아파트 단지 다니면서 우리 애들 데리고 야 저기가 우리 집이야 저기가 우리 집이다 이러고 이제 구경시켜주고 이제 꿈만 꾸는 거지. 언젠가 우리 들어가 살 거야 이러고 아빠가 돈 벌면 들어가 살 거야 이렇게 그런 상태였어요. 아파트 관리소장이었었고 급여는 한 300만 원 정도 그때. 비정규직이고죠. 하여튼 이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수단을 내가 갖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상태죠. 어떻게 보면. 그죠? 집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내가 아프거나 예? 그렇게 되면 완전 파산 상태에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 이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용돈을 갖다 20만 원씩 제가 생활비하라고 4인 그러니까 3남 1녀가 20만 원씩 주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 그것도 못 주게 되고 그죠? 그러면 전체가 다 파산이 될 수가 있잖아요.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태야 이게. 그래서 뭔가를 하긴 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애터미가 탁 와닿고 그게 이거면 될 수 있겠다. 찬스다. 이게 이제 딱 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현실 점검하고 그런데 뭔가 탈출구를 찾고 있어. 그죠? 그게 일종의 꿈이죠. 예? 일종의 꿈이야. 뭐 거창하게 따지면 규정 잡힌 삶이고 그죠? 근데 여하튼 어떻게 좀 탈출하고 싶은 어떤 그럴 때 애터미가 탁 왔는데 그게 그 수단을 알아봐야 돼. 일단 이게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내가 가난을 탈출하고 현재 상황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다 라는 거를 확실히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게 안 들면 뭐 꿈은 가질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꿈은 갔지만은 다들 응? 꿈은 갔지만 수단이 없잖아요. 우리도 꿈을 가져서 저도 꿈을 갖고 있지만 수단이 없어서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어요. 여태까지 늘 꿈은 있었어. 늘 뭔가 난 이대로 못 살아. 한 번은 좀 멋지게 한번 살다 가야 될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는데 수단이 없으니까 도전하다 실패하고 막 다 그랬는데 이거는 내가 할 만하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성공하면 대단해 일단은. 월 1억까지 그때 당시는 5천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월 5천만 원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상 월 5천만 원이 꾸준히 들어오는 거라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현실 점검이고 그 바탕에는 이제 늘 저처럼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앉아 있을 거라고. 오늘 강의 주제가 꿈과 목표야, 그죠? 꿈과 목표인데 원래 있는 사람 있죠. 막 지금 현재 막 탈출하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사실상 이게 꿈과 목표 얘기 안 해도 그냥 딱 보면요 뚝뚝 날아가 갖고 해. 근데 이제 대부분이 그 상태가 아니에요. 하도 지들리고 막 이래갖고 막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지 막 이런 늘 이런 생각들만 하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되는 어떤 옛날의 꿈을 다시 일으켜서 세워서 다시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그죠? 많을 거예요. 아닌 것 같이 표정은 좀 아닌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이제 슬쩍 넘어갔지만 이게 이 회사가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걸 확실히 들어야 돼. 그죠? 확신. 이게 안 들면 여기 안 오겠죠? 딴 걸 찾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뭘 딴 걸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요새 많잖아요. 뭐 코인도 있고 막 있는데 엉뚱한 데 이렇게 앉아 있다 보면 또 날려. 네? 그냥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해가지고 또 왕창 날리고 막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딴 자리가 앉아 있는다고. 그래서 애터미에 대한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 제품이라든가 회사라든가 이 오너에 대한 어떤 그런 거라든지 지금 오너에 대한 확신 같은 경우는 이거죠. 저희 때는 그랬어요. 다 좋았어. 제품도 좋았고 회사 회장님도 정신도 좋았고 시스템도 잘 만들어가고 있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저는 제일 걱정됐던 게 회장님 돌아가시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위험한 상황이죠.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위험한 상황이거든. 회사가 혼자서 다 이끌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정구 단장님이나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쪽배 타고 온 거라고 보면 돼요. 회장님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좌우가 돼 있었으니까. 지금은 회장님의 생각을 전부 다 각 시스템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전부 다 없어도 돌아가고 회장님 강의도 다 영상으로 다 돌릴 수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저희 때는 그러진 않았어요. 진짜 회사 회장님은 참 올바르시고 좋은데 돌아가시면 안 된다. 이런 거, 이런 걱정,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하다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회사가 중단되면 끝나버리는 거다. 아무리 내가 지금 소득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네? 그래서 지속 가능하냐? 이게 제일 중요해. 지속 가능하냐? 윤정구 교수가 쓴 그 책 있죠. 애터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어떤 실험실인가 그거 책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외부 전문가 볼 때도 이 회사 과연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이 물론 나름대로 아직도 숙제는 있어요. 애터미가 아직까지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좀 숙제는 있는데 그건 충분히 앞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정말 이런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여기 바탕을 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잊었던 꿈을 이제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꿈을 살리는 거는 앞에 이제 있어요. 앞에 지금 내가 그 여러분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팀이 모여서 버킷리스트도 적고 이렇게 여러 가지 적고 거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100만 원이 평생 지금부터 100만 원의 추가 수입이 평생 나온다면 어떻게 할까? 지금 삶이 걱정 없으시죠? 근데 100만 원이 추가로 나와. 추가로 매달. 그렇게 상상을 해요. 지금 사는데 지장 없어. 100만 원 없어도 사니까. 근데 100만 원이 평생 나와. 추가로. 그럼 뭐 할래요? 차부터 바꿔, 일단. 바꿀 수 있잖아. 에? 집은 조금 뭐 바꿀 수도 있겠죠. 이자 돈 내면 되니까. 근데 한꺼번에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는. 다른 걸 하여튼 뭐 그렇게 집도 바꿀 수 있고 굉장히 큰 돈이야. 그리고 매달 50만 원씩만 옷만 사입어도요. 죽인다니까. 진짜야. 명품 필요 없어요. 명품 말고 저도 이렇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안 어울려. 나는 보니까 이게 앞뒤 막 색깔도 막 그냥 입고 다니는데 아무 남들 보기에는 좀 이상하게 보였을까 제가 볼 때. 네? 좀 이게 좀 맞춰 입어야 돼. 색깔도 좀 맞춰 입어야 돼. 요즘은 조금 낫죠, 제가 그지? 조금 나요, 좀. 응? 괜찮죠? 이게 다 맞춘 거야, 이게 다. 넥타이 색깔, 옷 색깔, 이게 다 맞춘 거예요, 이게. 그랬어요. 네. 제가 요즘은 그래서 다 이렇게 그 요즘 그 어디더라? 루핀? 루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아는 건데. 유튜브 가면 룩핀이라고 해서 그 옷 맞추는 거 있어. 위아래 색깔 맞추고 이렇게 코디 예? 그렇게 전문가처럼 굳이 비싼 옷 안 입어도 이 색깔만 잘 맞춰 얼굴 색깔하고 잘 맞추면은 그냥 세련돼 보여요. 지금 세련돼 보이잖아. 아이고 엎드려 절밖에 안 했네. 여하튼 옷 다 사 입을 수 있어. 옷 자기가 하고 차도 바로 바꿀 수 있어요. 100만 원만 생겨도. 그런 걸 적는 거야. 그다음 200만 원만 평생 나온다. 추가로. 지금 현재 삶이 지장 없는데 평생 추가로 나오는 거니까 어차피 이거는 평생 나오는 거야. 뭐 할 거자. 거기 또 400만 원도 있고 한데 뭐 그런 건 이제 적으시란 말이야. 각자 이렇게 팀끼리 모여서.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하고 시간적인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없어. 3개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럼 뭐 하고 싶으세요? 그 어디? 일단 한국에 숨어있는 명소. 오케이. 오케이. 그런 거. 지금 하고 싶잖아요, 그죠? 한국만 다녀도 좋은 데 많거든. 저도 이제 요새 우리 집사람이랑 수시로 다녀요. 이제 거의 뭐 2개월에 한 번씩 5일 동안 그냥 여행가 무작정. 예? 가서 이제 요새 우리 집사람이 이제 골프를 좀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예? 한 6개월 정도 지금 배웠는데 프로한테 계속 배우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냥 잘 쳐요, 이렇게. 그래서 뭐 하냐? 둘이 간 부킹이 안 되니까 여행지가 갖고 예를 들어서 고창에 갔다 하면 고창 CC 스크린 골프를 치러 둘이서 딱 가서 스크린 골프 치고 여행 밥 먹고 또 들어가서
또 여행하고 저녁 때 들어가면 이제 그 밤 되면 할 게 없잖아, 그죠? 스크립 골프 한번 딱 두 시간 치고 와요. 그리고 저녁 때 들어가서 맥주 한 잔씩 딱 하고 또 방도 우리는 저는요 답답한 못 자니까 일단은 그 풍경이 좋아야 돼. 창문이 넓어야 돼. 거실이 있어야 돼. 호텔도 거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비싸. 방값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저희는. 그 대신 이제 먹는 거는 별로 막 우리는 고기 잘 안 먹고 그러니까 먹는 거 이렇게 막 된장찌개 먹으러 다녀도 돼요. 전혀 그런 먹는 거에 별로 이제 저기 취미 생활은 별로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그게 이제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해외 다닐 때도 불편하잖아요. 이코노미 타면 비즈니스 타면 얼마나 좋을까? 비즈니스 타면 근데 더블 더 받아요. 더블을 비싸. 에? 근데 나만 타면 또 그렇잖아요, 그죠? 부부 같이 타야 되잖아. 아니면 또 가족들도 같이 타야 되잖아. 그건 장난 아니에요. 네 명이서 만약에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유럽 여행 갔다. 비행기 값만 해도 아마 한 천만 원 훨씬 넘어갈걸? 그죠? 근데 그렇게 다녀요, 부자들은.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다녀. 애기 동남아들 보니까 애들 다 그렇게 해서 애들 뭐 4살짜리 뭐 6살짜리 애들 다 한 칸씩 다 태우고 다니더라고. 비즈니스 클래스. 저도 그때 타봤는데. 그렇게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애들이 왜 울어? 좁으니까 우는 거 농구 안에서 맹맹거리고 이렇게 꾹 잡고 있으려니까 이코노미 타고 앉아서 안 울어요. 거기 가면은 막 뛰어다니고 막 까르까르 울고 다니고 난리야 거기 가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행을 다녀도 그렇게 다닐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부자 될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서 여행 그렇게 갔다 오면요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 여행 다녀도.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적어봤어요.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수도권에 병원 가까운데 100평 내외에 마당이 있는 집 지분 예? 어딜까요? 여기 딱 있으면 분당역 끄트머리에 있어. 여기 가면 여기 절 올라가는 길 서울대병원 옆에 있고 이쪽에 여기가 좀 탐이 나요. 여기 예? 그렇죠. 여기 옆에 거기가 좀 탐이 나. 나이 좀 덜 들면 예를 들어서 나이 더 들면 그 근처에 살면 좋을 것 같아 느낌에. 예? 근데 꽤 비쌀 것 같아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렇게 한 100평 내외 정도 되는 거 이렇게 둘이 살 때도 저렇게 둘이 살아도 저렇게 살아야 돼요. 예? 굳이 왜 이렇게 넓은 데 사냐고 청소를 어떻게 하고 청소는 우리가 안 하요 안 하죠. 시켜야지 청소. 예? 그다음에 이제 연수원을 하나 이제 질라 그래요. 연수원 천평 내외 이렇게 수도권 근처 우리 파트너들도 같이 쉽게 왔다 갔다 하고 또 세미나실도 하나 이렇게 팀별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맨발 걷기 좋다고 그러잖아요. 황토길 좀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내 개인 요양원도 나중에 이제 거기다가 요양원도 하고 그 이동우 총단장님 어머니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이혜정 그 총장 임페리얼님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한 달에 2,500만 원씩 들어갔대. 그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케어해 드리려면 그렇게 많이 들어요. 한 달에 2,500만 원씩 어떻게 그걸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죠? 네? 그 대신 그렇게 해놓으면은 돌아가실 때 좀 그래도 뭐 편하게 그죠 돌아가시잖아, 그죠? 그 자체 거실이가 그 병원이야 한마디로 거실 자체가 병원이야. 와서 다 의사들이 오고 간호사들이 오고 다 이렇게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하셨던 것 같아 보니까. 응? 왔다 갔다 하기 힘드시니까. 그리고 본인도 가서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기 간호하는 사람도 힘들어. 근데 집에 있으면 집에서 하면 쉽잖아요. 근데 그걸 병원으로 하나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돈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기에 예?
여러분이 이제 저도 아버님 옛날 돌아가실 때 정말 힘들게 돌아가시더라고. 옛날에 그 이렇게 요양원에서 이렇게 모셨을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힘들어 하셔요. 예? 그리고 한번 일러 우리한테 막 일러. 뭐 저 간호사가 뭐 어떻게 떠갔다 갔다고. 근데 방법이 없어.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는지 어떤지도 모르겠고. 여하튼 불편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 내가 생을 마감했을 때 여한이 없는. 식스팩 만들기 터무니 없잖아, 그죠? 배도 이렇게 뒤 지금도 이렇게 뒤자 가까운데 그래도 많이 들어갔어요. 예? 저렇게 적어놓고 자꾸 외치고 그러니까 좀 덜 먹게 되고 또 뭔가 이렇게 지금도 헬스 다녀요. 제가 매일 헬스도 하고 이렇게 그 액션이 나오는 거야. 응? 저렇게 꿈을 간절하게 적어놓고 뭘 하면 행동력이 나온다는 거죠, 다. 예?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는 거예요. 적어놓고 그거를 매일 보고, 그죠? 애들도 집 사주고 이렇게, 그죠?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거의는 아니고 이제 예비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얼마 전에 그 우리 변 단장이 골프 한번 치자고 그래갖고 한번 갔다 왔는데 한성 CC 아침에 새벽에 정말 좋더라고. 우리는 멀리 다녔거든. 근데 여기 가까운 데 가니까 너무 좋은 거야. 30분이면 딱 와서 치고 가니까. 야, 요거 회원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수시로 와서 그냥 같이 이렇게 부부 모임 한번 쳐도 좋을 것 같고 막 예? 이렇게 지금 제가 골프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게 원래. 예? 원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관리소장이었으니까. 예? 평생 가난하게 산 사람인데 지금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그죠? 골프 회원권 갖고 싶더라고요. 수도권에 하나. 그리고 여행 갈 때도 이렇게 좀 크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하여튼 적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응? 적는 게. 적고 자꾸 외치고 저걸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하면 계속 생각할 때마다 보니까 책 읽기도 해놨어. 책 읽기도. 예? 저거 해놓으니까 원래 저는 책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원래 되게 안 읽고 수면제로 많이 쓰는 사람이야. 딱 읽으면 일단 졸려. 요번에 윤정구 교수 거 겨우 읽기 읽었어. 꾸역꾸 읽으라 그러니까 꾸역꾸 읽기 다 읽었는데 죽겠더라고. 아주 그냥 어렵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도 어떻게 찾아가면서 읽게 돼. 수면제로 기가 막힌 거야. 이거는 그냥 잠만 올 때 딱 보면은 언제 잤는지도 모르게 자. 하여튼 근데 책 읽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저렇게 목표를 잡아놓으니까 어때요? 이제 수시로 뭔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볼라 그래. 그리고 요새 전자책 잘 나오잖아요, 그죠? 전자책 잘 나와요. 리디북스나 밀리 서재인가 이런 거 두 개 다 저는 가입해 갖고 다 전자책을 많이 샀어요. 그러면 이제 이동할 때 차 안에서 듣기 기가 막혀. 차 안에서 들으면 그래도 이렇게 잘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습관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저기 에이코아 중에 책 읽기 들어 있잖아. 하루에 15분씩 읽는 거, 그죠? 읽어야 돼. 계속 그 읽으면서 다양한 지식을 좀 갖고 있어야 대화를 해도, 그죠? 애터미 해모임이 좋아요. 이거 말할 수 없잖아. 응? 뭐 다양한 그 분야에 이렇게 조금 지식들이 좀 있으면 얘기하다 알아먹기도 하고 대화가 조금씩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어야 대화가 돼야 제품도 제품은요, 자연스럽게 사는 거예요, 원래. 예? 그냥 애트미 그러면 야 너 이러고 도망가지. 예?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면 그냥 관심 있어갖고 마음에 들으니까 사람이 소통하니까 자연스럽게 산다고 자연스럽게 회원도 되고. 그래서 그 리더가 되려면 책을 또 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 그 꿈이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정말로 여기 계신 분 제가 이제 한
꽤 오래되신 분도 있어. 우리 김효원 사장님 이런 분들은 꿈이 간절해. 지금 정말 그래도 잘 해오고 계시고. 하여튼 근데 그 여기 낯이 많이 익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은 정말로 근데 결국은 돼. 결국은 돼요. 결국은 돼. 그리고 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행동이죠. 행동. 예? 간절함이 있어야 행동력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간절함이 있어야.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100만갑 하라고 하는 거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예? 요참에. 요참에 하라 그럴 때 해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해. 평생. 또 지나가면요. 흐지부지 해갖고 못해. 근데 만약에 요번에 다른 팀들 하는데 난 안 해. 우리 팀은 안 해.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같이 하면은 모르는데, 예? 같이 하면 모르는데 나는, 우리는 안 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쪽은 커도 이쪽은, 왜냐면 그쪽이 커면은 이쪽은 작아지는 거잖아. 그죠? 지금 한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많이 널려 있거든요. 회원이 돼 있기도 하지만 회원이 그냥 가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회원이긴 하지만 그냥 언제든지 다른 데로 가는 왔다가 부유된 회원들이 많아요. 그런 회원들을 내가 이 100만갑 지금 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런 회원들은 내가 갖고 있는 회원도 다 뺏겨. 내가 갖고 있는 회원도 뺏기고 왜냐면 여러 군데서 쓰실 거거든.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여러 군데서 동일한 사람한테 여러 군데서 얘기가 들어와요. 그럴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안 하고 있으면 있는 회원도 뺏기고 그냥 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아, 저 사람은 아직도 하고 있네. 이렇게 해야 그 현체라도 유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100만갑 할 때는 그냥 같이 해요. 이번에 할 때 하셔야 돼. 그래서 하시고 그런 행동이 중요하죠. 행동. 그래서 그냥 인내심 갖고 그냥 꾸준히 세미나만 참석하면 성공해요. 그랬더니 세미나만 계속 인내심 갖고 참석하시는 분이 가끔 하나씩 있어. 세미나는 왜 가요? 세미나는 행동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행동하려고. 세미나를 스폰서 도장, 얼굴 도장 찍으러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행동하기 위해서 거기서 들은 그 어떤 감동, 열정 이거를 가지고 그 행동, 한 번이라도 더 행동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세미나를 가는 거예요. 근데 세미나도 안 가면 그게 안 돼요. 그리고 그래서 세미나 속에서 조직도 만들어지는 거고 열정도 받고 행동도 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그 행동하지 않으면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그 액션은 저도 그랬어요. 제가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저는 이번에 제가 51살에 이 사업을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번이 마지막 찬스야. 성공하면 정말 그래도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 것 같아. 아주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냥 그래도 노후 문제는 상관없을 정도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번 말은 내가 게으르지 말자. 그리고 누구한테 거절받아도 막 해서 막 쭈그러지지 갖고 이렇게 하고 있지 말자. 막 그리고 그 매일매일 내가 한 거 약속을 지키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윤상식 본부장 지금 로얄 클럽이잖아요. 그 친구네 집에 그 친구는 이제 다 파산했기 때문에 차도 없고 집도 없어요. 네? 그런 상태야. 그러니까 차가 없으니까 내가 꼭 가야 돼. 그래서 우리 집에서 그 친구네 집에 가면 40분에서 50분 걸려요. 항상 차로. 그럼 항상 아침에 10시에 걔네 집에 딱 도착해. 그리고 도착해가지고 이제 커피를 내가 저기 벽다방에서 두 잔을 딱 꺼내가지고 기다려. 벤치에서. 아파트 벤치에서. 딱 기다리면 이제 전화 한번 내려와요. 그거를 매일 했어. 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일요일이건 명절 때 오전만 빼고 매일 그냥 매일 무조건. 무조건 만나는 거야. 무조건. 센터를 냈을 때는 센터에서 이제 센터로 다 왔지만은
그 센터가 없을 때 무조건 거기 가서 같이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무조건 사람을 만나러 갈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예? 우리는 매일 다섯 명은 만나야 돼. 최소한 다섯 명은 만나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지할 수 있어. 저 가까스로 성공이라는 그때 성공 다섯 명 만나고 성공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의문이 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다섯 명 만나기도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전에 전화해야죠. 또 가면 가는 시간 있죠. 또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 있죠. 이거 지금 여기 100만 가방하는 건 콜드 컨택이에요. 애터미 아세요? 몰라요? 애터미 아세요? 몰라요? 이렇게 하고 하는 게 100만 가방이잖아. 콜드 컨택이야. 이거는 명단 작성에서 하는 건 또 GSMC에서 나오는 명단 작성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예? 다른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는 같지만 원리는 같아. 예. 진주조개 잡이 원리는 같아요. 많은 진주를 쪼개면 거기 진주조개 조개를 많이 쪼개면은 이제 진주가 나온다고 하듯이 그 원리는 같은데 여하튼 명단 작성을 해서 나가는 거하고 지금 100만 갑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그 명단 작성을 해서 나가는 건 하루 5명 만나기도 만만치 않더라고 진짜. 왜냐하면 전화하고 사전에 가서 만날 있을지 없을지 확인하고 또 가는 시간 있고 거기서 대화하는 시간 있고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5명은 새벽까지 만날 때도 많았어. 5명 만나는데도 예? 매일 그 대신 매일이야 매일 했어 매일. 그냥 단 하루도 걸른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일주일에 한 명 만나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에 하루에 한 명도 안 만나. 내가 보니까 하루에 한 명 만나도 내가 볼 때 성공할 것 같아. 그것만 실천해도 매일 빼먹지 말고 신규 한 명씩만 만나도 대단해. 근데 그거를 안 해. 그것도 안 해요. 지금 보면. 그래서 하여튼 두세 명은 내가 매일 만나겠다. 명단 작성을 해서 두세 명 만나려면 한 20여 명 전화해야 돼요. 그래야 두세 명 만나. 시간이 다 약속 빵꾸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매일 내가 두세 명은 만나겠다. 매일 20통은 전화를 하겠다. 20통을 할 수 있어요. 그 FORM을 통해서 20통 정도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행동이 나와야 돼. 행동. 예? 그래서 그렇게 목표를 물론 이제 저렇게 장기 목표 언제 가겠다. 보통 4, 5년 걸려요. 그리고 3년 걸려요. 이게 평균 수준이에요. 로얄 클럽 보시면 올라온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이 코로나 와중에도 3년 만에 리더스 클럽 막 올라오죠. 그럼 미쳤다는 얘기야. 그게 미친 사람들이에요. 에? 거의 여기 목숨 건 사람들이야. 그냥 오로지 이거밖에 없어. 오로지 여기 애터미 이외에는 없어요. 그냥 세미나 왜 가요? 이런 생각 자체도 이만큼도 안 들어와. 그냥 스폰서가 오려면 돼. 왜냐면 간절하니까. 성공이 간절하니까. 그렇게 해야 성공한다니까. 아무런 의문도 없어. 아무런 노도 없고 그냥 오케이. 그냥 그거야 그대로. 예? 그대로 한 사람들이야 그거는. 그러면 3년 걸려요. 리더스 클럽 3년 걸려. 지금도 그래요. 상황 상관없어요. 똑같아. 여하튼 이렇게 잡으시면 돼. 지금부터 잡으면 돼. 나는 몇 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 잡으면 돼. 지금부터 미치면 돼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미치면 돼. 지금 나가자마자 미치면 돼. 꽃 하나 딱 꽂고 그냥 막 하시면 돼. 예. 그리고 단기 목표 이렇게. 오토 판매사. 오토 판매사도 회사에서 요구하는 오토 판매사 말고요. 예? 진짜 매일 30만 포인트 그냥 내가 아무런 짓도 안 해도 30만 포인트 이상 올라오는 거. 예? 그럼 만세야. 만세. 좌우에 소실적에 5명은 있어요. 사업자. 예? 그 정도 되려면 5명 정도는 있거든요. 소실적에. 그럼 만세지. 자기하고 똑같은 생각 같은 사람 5명은 있어야 매일 30만 포인트 올라오던 매일.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1년, 2년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 목표예요. 매일 목표. 예? 매일 목표. 저거는 이제 에이코아 우리가 매일 하는 거 습관처럼
책 읽기 15분 하고 동영상 시청하시고. 동영상 요새 얼마나 잘 나왔어, 그죠? 우리 비즈니스 칼리지. 예? 그런데 이번에 비타민 그 건강식품은 너무 어렵더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비타민 막 강의하시는 거 들어본 사람? 약사가 강의하는 거. 어우, 약사가 되라고 하는 것 같아, 그 사람은.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약사가 되라고 하는 강의 같아. 너무 어려워, 막. 용어가 막, 어우. 그래서 나는 그냥 비타민C, 아, 좋아. 이렇게, 그렇게 하기로 했어. 아우, 너무 어려워. 그래도 하여튼, 그건 좀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예? 그, 여기 올린 사람, 올리도록 그 직원이 누군가 했겠지만, 너무 어려워. 예? 우리 회장님이 제일 쉽게 강의해. 제품 강의도 제일 쉬워. 그, 저기 뭐죠? 활찡기고, 뽀뽀라고, 황제가 먹는 거야. 이렇게 하잖아. 황제가 즐겨 먹던 거야. 이러면 끝나거든, 사실상. 그죠? 그만큼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옛날에도 제품 강의하시면요. 아주 쉽게 핵심만 탁 찍어서 얘기해, 그냥. 예? 그렇게 돼야 되거든. 응? 이소플라본이 어떻고, 뭐, 막, 사이클, 어우, 이거는 비타민C가 어떻게 몸에서 어떻게 세포 리, 아우, 하여튼 어려워. 응? 용어도 생각이 안 나네. 미토콘드리아 뭐. 미토콘드리아한테 어떻게 에너지를 공급을 해갖고 어떻게 해서 뭐 세포가 어떻게 되고 막 비타민C, 비타민D가 우와 진짜 그 몰라도 돼요 내가 볼 때는. 근데 하여튼 보긴 보세요. 예? 잘 돼 있어 하여튼 여하튼 간에 잘 돼 있어. 그 요새는 배우기만 하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미팅 이렇게 미팅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고 현장에서 듣는 게 제일 나아요. 그죠? 이거 유튜브로도 나가나요? 나가요? 지금은 안 나가죠? 정리해서 나가죠? 하여튼 유튜브에서 들으면 약간 그렇게 뭐 피상적으로 들려요. 예? 그리고 길잖아, 이게. 한 시간이 유튜브에서는 엄청 긴 시간이거든. 그죠? 15분, 보통 15분, 15분도 길어. 그래갖고 핀 넘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 대충 보고 막 그러잖아요. 15분을 어떻게 기다려? 그 현장에서 들어야 돼. 그래서 강의는 그래서 미팅 현장에서 자꾸 참여해서 들으셔야 돼.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그죠? 옛날 같으면 여기 바글바글해요. 원래 금요일 이 시간 되면 바글바글해야 돼. 나 딱 오면서 앞에 두 줄만 딱 있길래 아이쿠 심쿵했어 제가 심쿵. 뭘 보고 어느 분을 보고 얘기를 하지? 막 이렇게. 근데 그나마 이렇게 다 찼네. 그래도 많이. 그죠? 많이 찼어. 하여튼 그리고 제품을 애용해야 소비자가 생겨요. 내가 제품을 뭐라고 말하고 얘기하는 것보다 에? 그 어떤 효과를 내가 봤다라고 하는 게 제일 쉽거든. 저는 아까 이거 너무 즐겨 마셔. 저는 이거. 에? 얼음을 이렇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다 딱 넣어가지고 냉장고를 만들어요. 제가 이 생수를 네 개를 빵빵 얼려갖고 이렇게 통 있잖아요. 이렇게 얼음통 같은 거 이렇게 가방 거기다 넣어갖고 그러면 냉장고가 돼요. 그러면 싹 녹아 그게. 그럼 거기다 또 주스도 타서 먹고 계속 교대로 너무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요. 두 개 타면 이렇게 맛있어. 그리고 제품 애용을 해야 소비자도 생겨, 그죠? 그 다음에 쇼더플랜. 쇼더플랜, 애터미 아세요? 그것도 쇼더플랜이야, 그냥. 예? 같이 나는 1억 버는 사업 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뭐 이렇게. 그것도 쇼더플랜이에요. 소비자 전달. 이 애터미의 장점은 다른 게 아니라 소비만 하면 사업이 시작이 돼요. 그때부터 물건을 받았더라도 안 쓰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쓰기 시작하면 바뀌어요 생각이. 그래서 소비자 전달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소비자 전달에서 많이 확보한 사람이 사업자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옛날에 저는 동그라미 필드에서는 한 번도 안 그렸어 초반에.
그냥 물건만 계속 깔고 다녔어. 계속. 한번 이거 하면 동그라미 그리면 물건도 안 사니까. 예? 그냥 무조건 그냥 원자력 연구원에서 개발한 제품인데 이거 해모임이야 끝내줘. 이렇게 하고 계속 그냥 물건하고 화장품하고 이렇게 세트로 계속 팔았는데 여하튼 그것만 깔고 다녔어요. 그냥. 그러면 그중에서 샴푸 쓰고 겐자 타고 한 사람이 와 우리 센터로. 예? 그럼 그때 설명 한번 해주고 그죠? 그럼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오다 보면 사업자도 생기고 작은 사업자도 생기고 큰 사업자도 생기고 막 그래요. 예? 그리고 진짜 저 중요한 사람들 여러분 신뢰 맨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그냥 제품 안 해도 돼. 그냥 까도 돼. 그냥. 예? 야 세상에 이렇게 종이 너랑 나랑 부자 되는 일이다. 이거 한번 해보자. 그냥 그리고 거절하잖아. 그럼 알았어. 딱 그럼 또 가서 또 얘기하고 이거를 할 때까지 하는 거 할 때까지 그 친구잖아. 그죠? 그래서 확신이 있잖아. 내가 확신이 있으면 그냥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계속 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계속 그거 하여튼 소비자 전달. 시간 다 됐네. 스폰서 상담은 늘 해야 돼요. 예? 스폰서 상담. 왜냐면 방향을 이렇게 코치를 받아야 돼. 코치. 저도 가서 요새 코치를 내가 아이언이 머리 안 나가니까 맨날 안 나가. 그러니까 가서 이번에 프로한테 코치를 받더니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렇게 친대. 웅대이가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친대. 이렇게. 그러니까 공이 뜨기만 하고 안 나가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해도 안 되네 뭐 이게. 에? 어깨만 싹 돌아가려는데 그게 안 돼. 나는 그냥 이렇게 갔다 이렇게 요번에 됐어? 아니야 안 됐어요. 다시 또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는 몰라. 에? 내가 어떻게 되고 어떤 상황인지. 근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어때요? 나보다 먼저 사업을 하고 그렇게 그룹이 더 큰 사람이면 어때? 코치를 할 수가 있잖아. 경험이 많고 안 해본 경험도 하잖아요. 그래서 상담을 받으면 빨라. 바로 저기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방향 수정을. 예? 내가 이렇게 어디에 확 빠져 있을 때는 모르지만 나를 못 보잖아. 그죠? 똑같아. 그래서 스폰서 상담을 받아야 된다. 그게 빨라요. 그리고 신뢰 쌓기 늘 이렇게. 이거는 매일 목표. 오늘 원래 강의 주제가 꿈과 목표잖아요. 그죠? 제대로 했네. 내가 다. 그래도 그죠? 잘 아슬아슬하게 잘 넘어왔네. 그죠? 그래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아까도 했지만 여러분이 간절함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세미나 다니면서 꾸준하게 그냥 인내심 갖고 될 때까지 하시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